중증 외상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권역외상센터. 현재 전국의 15곳인 센터는 올해 말 경남과 제주에 두 곳이 추가로 선정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공모 경쟁으로 권역외상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아직 외상센터가 없는 경남과 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이 공모 대상입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 등을 갖춘 외상 전용 전문 치료센터입니다. 선정되면 시설 장비비 80억 원과 해마다 운영비 최대 27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가천대 길병원과 단국대 병원, 목포 한국병원 등 총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9곳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12월 중 경남과 제주 지역에 최종 확정되는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총 17곳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분양 배치할 예정이고 전국의 중증외상 환자들이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 시간 내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35.2%,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제때 적절한 진료만 받는다면 살 수 있는 환자인 셈입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설치 사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